태족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. 묘효는 태종, 휘는 방원이다. 아버지 이성계 휘하에서 고려라는 구세력 제거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세자책봉에 불만을 품고 정도전 등을 살해하는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. 제1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재기에 성공하였지만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나 왕위에 오른 뒤에도 피해 숙청을 단행하였다. 태종은 즉위 후 의정부 삼군도 총재부 설치, 육조 중심의 행정체계 완성, 오늘날 지방제도의 근간이 되는 팔도체제를 정비, 인구나 군적 파악을 위해 호적법을 정비하는 등 피해 군주이면서 세왕조 조선의 밑그림을 완성한 군주라는 평가를 받는다.